역사적으로 볼 때 경제 위기는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주기나 뭐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되죠.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이론에 관심이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은 떼돈을 벌 수 있겠죠. 근데 공황은 사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혹합니다. 힘들게 대출 걸어가지고 내 집 장만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공황이 와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출을 못 갚아서 눈물을 머금고 내가 산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원래부터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은 이럴 때 싼 가격에 소위 말하는 줍줍을 할 수 있게 되죠. 공황이 반복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공황이 오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독특한 질문을 던진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른 자산보다도 돈을 선호하는 게 공황이 반복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거죠. 뒤집어서 말하면 사람이 굳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 돈을 선호하지 않도록 만들면 공황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으로 화폐도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이 되도록,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져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메이너드 케인스 같은 경제학의 거장도 그의 영향을 받았고, 심지어 케인스가 이 사람을 표절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역사 속 사상의 반항아들을 소개하는 삐딱한 교양 그 첫 번째 순서로 역사상 가장 독특한 경제 사상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인물 실비오 게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제시사문예지 파도의 에디터 김소윤입니다. 그동안 파도 기사의 소개로만 티타임즈에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 삐딱한 교양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로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삐딱한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늘 주류 학설에 좀 이의를 제기하는 이다나 뭐 메이버릭 뭐 이런 사람들한테 늘 관심이 가더라고요. 오늘의 주인공인 실비오 게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실비오 게젤이 이런 독특한 주장을 내놓게 된 계기는 사실 본인의 경험이 이제 커요. 공황을 겪고서 사업이 망했거든요. 보통 그 흔히 하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면 그냥 내가 잘해서 성공한 건데 망하면 조상님 탓이라고요. 게젤도 아 왜 내가 망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 경제학의 어떤 기본 관념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역사적인 얘기로 돌아가면은 이 게젤은 1862년 오늘날의 이제 벨기에 지역에서 태어나서 24살 때 아르헨티나로 이주했습니다. 1880년대 이때 이제 아르헨티나는 이제 신대륙이죠. 내전도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게젤도 기회를 찾아주고 가가지고 의료기기 수입 사업도 하고 뭐 종이 박스 상자 제조 사업도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 1890년대 후반에 아르헨티나 경제가 공황을 맞으면서 이제 게젤도 사업을 접어야 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어요. 이때의 경험이 이제 게젤의 화폐 이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공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아요. 공황을 어떻게든 모면을 하려면은 시장 안에 계속 돈이 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돈을 꼭 붙들고 놓지를 않죠. 그리고 돈이 안 돌면 당연히 경기는 더 악화됩니다. 이 게젤의 통찰은 다른 모든 재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는 데 반해 유일하게 화폐만 가치를 유지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좀 더 간단하게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채소라든지 노동을 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이거는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떨어지죠. 상하기도 하고 하다못해 커피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서 맛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화폐는 지금 100원이 한 시간이 지나도 100원이고 뭐 내일 모레 몇 년이 지나도 100원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내재적인 어떤 가치를 계속 유지한단 말이죠. 귀금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떤 재화들은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원래 화폐라는 거는 시장 안에서 재화의 교환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게 주 목적입니다. 물물교환 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금 같은 귀금속들이 한동안 이게 화폐로 통용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계속 변하면은 아무래도 거래를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교환 후의 매개수단으로서 화폐가 잘 쓰일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귀금속들을 사용을 한 것인데, 이제 역으로 공황 같은 이런 위기 상태가 발생을 하면은 재화의 교환을 방해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재화들은 가치가 떨어지는데 화폐는 그대로 가치를 유지하니까 모두가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는 화폐를 가지고 있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게젤이 제시한 대안은 화폐도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게 만들자라는 거였어요. 100달러짜리 지폐가 있다 이러면은 쿠폰 비슷한 건데 그 일주일이 지날 때마다 추가로 10센트짜리 인지를 사서 스탬프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은 1년이 52주니까 한 해가 지나면은 5.2달러를 추가로 내야지 100달러 값을 이제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화폐가 연간 5.2% 감가상각을 하는 이제 효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게젤이 이제 그전부터 이런 주장들을 해오다가 이런 걸 다 정리해서 내놓는 책이 이제 1916년에
자연경제질서라는 이름으로 해서 나오는데, 이 책에서 자기가 구상한 이 방식을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시행이 되면은 이 시장 경제가 어떻게 변화가 이렇게 변하게 된다 라는 걸 책에서 쓰는데, 그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자가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뭐 어디 대부업체 무이자 행사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계절이 이제 보는 이자의 근원이라는 거는 다른 재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데, 화폐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게 우월함을 갖고 있는 거죠, 다른 재화에 비해서. 그리고 화폐를 가진 사람은 이 화폐를 가지지 못하고 다른 재화를 가진 사람보다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위에 있게 되는데, 그 우위를 가지고서 속된 말로는 삐을 뜯는, 그러니까 이제 계절 표현은 공물을 요구한다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자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화폐가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화폐의 우월성을 가지고서 공물을 요구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자가 없어질 거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축이나 대출이 사라지느냐? 또 이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자가 없어진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은 처음에 가치를 그대로만 유지할 수 있어도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수중에 10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한 1년이 지나면 한 95만 원이 된다고 쳐요. 그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떨어지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이 100만 원을 가지고만 있으면은 시간이 1년 후면은 한 5만 원이 날아가 버리는데, 이걸 만약에 친구나 누구한테 대출해서 빌려주면은 내가 100만 원을 빌려줄 테니까 1년 후에 100만 원을 줘. 이러면은 1년 후에도 10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적어도 5만 원을 아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계절의 이론에서는 은행이고 뭐 개인들이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을 다 이제 대출을 해주려고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이제 흥미로운 또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빌딩이라든지 공장에 대한 임대료가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 경제학에서 이제 지대, 뭐 렌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임대료를 이제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계절이 볼 때는 경제학에서 이 지대라는 거는 사실 자본에 대한 이자랑 같은 거예요. 근데 계절의 이론에서 가장 재미있는 거는 내가 뭐 빌딩을 임대를 해준다, 공장을 임대를 해준다든지 이런 데서 받는 그 임대료의 대부분이 화폐에서 나오는 이자에서 유리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계절은 이제 자기가 역사적으로도 볼 때 화폐 이자의 평균이 한 평균 4에서 5% 정도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만약에 내가 이 돈을 그냥 그대로만 갖고 있어도 5%의 이자를 얻을 수가 있는데, 내가 이 돈을 갖고서 뭐 빌딩이나 공장을 지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으려면은 적어도 5% 이상의 임대료 수익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냥 내가 돈을 갖고 있지 뭐하러 그거를 빌딩을 짓거나 아파트 짓거나 뭐 하는 데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화폐 제도 안에서는 화폐를 가지고서 얻을 수 있는 이자율만큼 그만 아파트라든지 빌딩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임대료가 나올 수 있는 그 수준으로만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절의 얘기는, 그럼 만약에 화폐에 대한 이자가 사라지면은 자본에 대한 이자들도, 왜냐면은 내가 100만 원 있을 때 1년이 지나면은 95만 원으로 이제 줄어들어 버리니까, 내가 하다못해 최소한 시간이 지나서 화폐의 감가상각이 되는 만큼만 회수할 수 있어도 사람들이 이제 건물을 짓거나 뭘 해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만큼 빌딩이나 이런 것들의 자본이 더 많이 건설이 되겠죠. 공급이 많아질수록 가격은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최소한의 뭐 관리비라든지 건물 자체의 감가상각비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만 나올 정도로 임대료라는 게 계속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공황도 사라진다고 계절은 주장을 합니다. 공황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들, 뭐 주식이라든지 뭐 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팔아버리고 내가 현금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모두가 하게 될 때 이제 공황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다 은행으로 몰려가서 내 예금 빼주세요 이러다가 꼭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뱅크런이죠. 그래서 사실은 보통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내가 맡겨놓은 돈을 달라고 하면은 그걸 줄 수 있는 은행은 없거든요. 결국 은행이 망해버리게 되죠. 이렇게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는 게 이제 공황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아, 현금은 그래도 내가 갖고 있으면 계속 가치가 유지가 되니까 그냥 현물 자산이나 이런 걸 가진 것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건데, 화폐 자체도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도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자산을 던지고 그 현금을 가지려고 하진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공황이라는 게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기적 자본들, 위기가 발생하면 이런 사람들은 현금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걸 가지고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이제 어떤 위기 상황이나 이런 게 발생해서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그때 이제 줍줍을 해서 이득을 내는 집단들인 건데, 이제 이런 공황이 발생을 하지 않게 되니까 투기도 사라지게 된다 라는 게 이제 계절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게젤의 입장은 상당히 특이한 게 뭐 사회주의나 뭐 공산주의 쪽 이런 쪽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게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게젤 본인은 마르크스 시기의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매우 반대를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자본주의가 제대로 발전을 못하는 그 원인이 이제 화폐에 있다고 본 거였거든요. 화폐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자본주의는 훨씬 더 지금보다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본 사람이었어요. 이제 게젤이 꿈꾸던 거는 모든 뭐 자본가든 출신 성분이든 이런 거를 다 하고 오로지 능력분위로 경쟁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똑똑한 사람이면은 누구나 다 자기 자본을 건설을 할 수 있고 왜냐면 공항에 올 때마다 좀 더 하층 노동자 계급이 이런 사람들은 그동안에 어떤 자본이나 이런 축적을 하고 있던 거를 뺏기게 되기 쉬우니까 그런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냥 능력본위로만 자유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게젤의 어떤 이상이었죠.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 뭐 말은 그럴싸한데 이게 정말 실제로도 가능한 걸까? 그리고 실제로 한 그런 사례가 있나? 사실은 이제 게젤은 사업망하고 이제 유럽으로 돌아간 이후에 주로 했던 게 계속 잡지 만들어서 자기 이론 같은 걸 설파하는 걸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종자들도 많이 얻었죠. 특히 이제 게젤은 성향이 이제 아나키즘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아나키즘 운동가들 사이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1917년에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유럽 전역에서 혁명의 분위기가 계속 일어나게 되거든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11월 혁명이라는 게 시작이 돼서 노동자 인민의 어떤 그런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1919년에 이제 독일 이제 뮌헨 지역에서 이 몇몇 사회주의자 그리고 아나키스트 활동가들에 의해서 바이에른 평의회 공화국 보통 바바리안 소비에트 리퍼블릭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생겨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있던 사람들이 아 우리 새로 이제 공화국 설립을 했는데 재무장관을 누구로 하지? 그랬더니 아유 게젤을 임명을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게젤이 바이에른 평의회 공화국의 재무장관이 돼서 경제학자라는 걸 고용을 해서 이제 신생 공화국 정부를 위해서 화폐 개혁, 토지 개혁, 기본소득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정부는 6일 만에 끝이 납니다. 왜냐면 6일 지나고 나서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이 공화국을 장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게젤은 본인의 그 이론이 실행에 옮겨지는 거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1930년에 이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게젤 사후에는 여러 차례 실행에 옮겨져요. 가장 유명한 사례는 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작은 도시 베글이라고 하는 곳인데 1930년대쯤 되면은 뭐 미국부터 해가지고 그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에 시달리게 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의 이 마을도 마찬가지로 높은 실업률을 이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1932년에 이 도시 시장이 사회주의 성향을 갖고기도 있었고 또 게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서 아 이때 이제 한번 게젤의 이론을 한번 실행을 옮겨보자 한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그 법정 화폐가 이제 실링이라고 있는데 그 실링을 대체하는 일종의 이제 지역 화폐. 거기서 이제 쓰던 표현은 뭐 노동 증명서 이런 이름이었는데 이런 지역 화폐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기본적인 방식은 게젤이 제안했던 그런 스탬프 화폐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세금을 내 가지고 스탬프로 붙여야지만 그 가치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그레 그 지역 화폐는 한 달에 가치가 1% 떨어지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 센 편이죠. 그 방식을 택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공공사업 다리 교각 짓고 뭐 이러는 거에 참여한 노동자들한테 이 노동 증명서를 지급을 했어요. 노동자들은 보니까 아 이게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서는 최대한 빨리 이제 화폐를 소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세금도 이걸로 내면은 빨리 내야지 이득이죠. 시간이 지나서 내 화폐는 가치가 떨어지니까 미리 세금을 내는 게 이익이니까 세수도 빨리 확보가 됐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돈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 내에 이제 GDP도 급격히 상승을 했고 다른 주변의 오스트리아 다른 지역에서는 실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을 동안에 이 베글의 실업률은 25%가 줄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베글의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하도 이제 성공적인 사례로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인근 도시는 물론이고 당시 이제 프랑스 총리였던 에두아르 달라디에도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런 그게 가능하고가 견학을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33년 9월에 중앙정부가 아 이거 아무래도 뭔가 저기 위험하다 왜냐면은 인근 도시들도 너도나도 지역화폐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하게 되니까 이거 좀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지역화폐를 쓰지 못하게 제재를 하면서 실험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남짓 실험을 했던 거죠. 중앙 집권적일 수밖에 없는 통화당국 입장에서 이 주변 도시들이 이런 어떤 성공 사례 하나 보고서 너도나도 지역
화폐를 택하게 되면 불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이 베글의 경우처럼 그 성공적인 사례도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사실 베글의 경우는 이미 그 대공황이라는 그 위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빠르게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를 또 시에서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실업률이나 이런 걸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요인들 때문에 이제 사실 베글만큼 되게 막 드라마틱한 성공 사례는 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유명한 사례가 이제 이거고 그 외에도 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게젤 스타일의 이제 화폐 개혁 시도가 있었어요. 한 가지 딱 재밌는 그 경우로는 이건 가능성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예일대 교수이자 당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였던 그 어빙 피셔가 그 1933년 그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한테 이런 게젤 스타일의 화폐 제도 도입을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이제 루즈벨트도 이제는 근본이제에서 탈피하려고 그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게젤 스타일 같은 화폐 제도까지는 너무 이제 급진적으로 되면은 경제 너무 영향이 클 거라고 우려를 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건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미국 같은 규모의 나라에서 게젤 화폐를 도입했으면은 성공을 했을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게젤의 이론은 너무 파격적이라서 학계의 주변부에서만 그냥 맴돌다가 이렇게 잊혀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쉽지만은 의외로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이 게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역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케인즈입니다. 케인스는 이 자기의 그 대표적인 그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 보통은 이제 일반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하죠. 1936년 작품인데 여기에서 그 직접 게젤을 언급을 하면서 이 미래는 마르크스보다 게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실은 케인즈가 일반 이론에서 게젤의 이론을 표절을 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반 이론에서 제시하는 되게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유동성 선호 이론입니다. 이 유동성이라고 하니까 표현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은 빨리 화폐로 바꿀 수 있는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를테면은 부동산 같은 거는 가치는 있긴 하지만은 부동산 이걸 팔아가지고 바로 지금 현금으로 하는 건 훨씬 더 어렵고요. 돈으로 바꾸기 쉬운 것 이런 것들을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보통 유동성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화폐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런 걸 이제 유동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람들은 이런 유동성을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케인스는 화폐의 이자가 발생을 한다 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왜냐면은 유동성이 높으면은 그만큼 이건 더 우월한 거니까 그만한 프리미엄이 나오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거 게젤이 한 얘기랑 되게 비슷하죠. 게젤도 화폐는 시간이 지나도 뭐 부패가 됐거나 썩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재화들에 비해서 우월한 위치에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화폐 가진 사람은 다른 재화를 가진 사람에게 일종의 공물을 뜯어낼 수 있다 라는 거고 그게 바로 이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이게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또 게젤의 이제 그 또 다른 통찰 중에 하나는 자본의 임대료, 그러니까 자본 수익률이 이제 화폐 이자에서 비롯됐다고 봤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케인스도 표현을 바꿉니다. 케인스는 자본의 한계 효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본의 한계 효율이 화폐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케인스가 자기 책에서 그 게젤 언급을 하면서 꽤 높이 평가를 하고 물론 이제 비판도 하지만은 케인스가 본인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게젤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엄밀하게 학문적으로 말하면은 사실 이런 것도 표절의 영역에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빌려왔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걸 참고를 했다 이런 표시를 안 한 게 그래서 이제 학문적인 차원에서 이제 표절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인 건데 물론 게젤과 케인스에는 이제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게젤이 이제 말하는 해결책은 아예 화폐 자체의 성격을 뜯어고치는 상당히 급진적으로 들릴 수 있는 해결책인 반면에 이제 케인스는 중앙은행이 이제 이자율을 낮추는 식으로 이 확장적 통화 대책 정책을 펴면은 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젤의 방식에 비해서는 기득권이 수용하기 쉬운 방식으로 게젤의 통찰을 활용했다는 비판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케인스의 정책 대안에 대해서 뭐 이런 비판도 있긴 하지만 사실 화폐 자체의 성격을 변화시켜야 자본주의 사회가 공황 없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게젤의 제안은 사실 요즘의 사회는 아무래도 좀 적용하기 뭐 무리가 좀 많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기존의 화폐 개념을 바탕으로 고도로 금융 자본주의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이자가 사라진다고 하면 채권은 어떻게 되고 저조차도 지금 상상이 안 가거든요. 오늘날 시대에 이렇게 적용하는 게 되게 좀 난감하긴 하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것도 일본에서 처음에 이제 논의가 돼서 이제 그게 한국으로 수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 화폐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게젤 이론이 많이 논의가 되고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역 화폐 차원에서 개별의 화폐 제도로 시도를 하는 거는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유지되는 그 중앙 화폐, 법정 화폐를 같이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둘 중에 사람들이 어느 걸 더 선호하겠어요? 당연히 다 할 수 있으면 다 가치가 유지가 되는 법정 화폐를 가지려고 하죠.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대한민국에서 일대 혁명이 일어나서 전두광이 이제 권력을 잡았는데, 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개젤의 사상을 신봉한 사람이에요. 아, 이제 대한민국 이제부터 개젤식 화폐로 바꿔! 해서 바꾼다고 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다른 나라랑 무역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는 여전히, 이를테면 달러는 지금 100달러, 오늘 100달러도 내년에도 100달러 되는 이런 가치가 유지되는 화폐가 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 국내 화폐를 안 쓰고 외국 화폐를 가지려고 하겠죠. 이런 다른 나라랑 무역이랑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이 방식도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일거에 모두가 다 이거를 함께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사실 성공이 어려운 거죠. 어쨌든 개젤은 그래서 자기 책에서도 만약에 이제 이걸 국제적으로 성공시키려면은 국제적인 통화 조합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고 제안을 해요. 이 조합에 속하는 곳에서는 전 세계가 다 같은 단위의 화폐를 쓰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요즘에 이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전 세계에서 쓰면서 똑같은 단위를 다 쓰죠. 최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이 이제 많이 화제가 되고 이러면서 개젤의 사상이랑 가상화폐를 한번 결합을 해서 해보려는 시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쓰여진 논문도 꽤 됩니다. 물론 여전히 실물 경제는 우리 그 통상적인 화폐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막 일거에 바꾸거나 뭐 이건 어렵겠죠. 어쨌든 국제적으로 한꺼번에 통용이 가능한 시스템은 존재를 하니까 이런 걸 가지고서 창의적인 어떤 고안을 해보면은 개젤의 사상을 어떻게 또 현대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돼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공상처럼 들릴 수 있지만은 앞으로 또 의외의 방식으로 우리 삶이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 모든 기득권을 타파하고 정말 모두가 다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꾼 이 개젤의 어떤 사상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저는 여전히 제가 저 좀 삐딱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그 멋있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요번에 이제 지금 이 삐딱한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첫 시간을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누구를 소개를 할까 할 때 저는 별로 고민은 안 했어요. 왜냐면은 실비오 개젤은 매우 각별하게 생각하는 사상가이기도 하고 여전히 또 현대사회에도 의의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원픽으로 일단은 개젤 사상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항상 발칙하고 반항적이고 이런 저 사상의 펑크락커들 그런 사람들을 꾸준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또 보다 반항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